커피를 배달하는 디디는 오늘 소라게를 그려보았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소라게의 집게발부터 그려줄게요. 동그라미를 조금 어긋나게 그리고 선을 그려주세요. 이쪽도 역시 동그라미를 어긋나게 그리고 선을 그려주세요. 집게발 두 개가 되었어요. 이제 가운데 몸을 그리고요. 눈을 위로 달아주세요. 여기에 이제 소라게의 다리, 튀어나온 다리 두 개씩을 그리고 줄무늬를 그려주세요. 위로 집만 그리는데요. 둥글게 조금 삐뚤어져도 돼요.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둥글게 또 둥글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서 집을 완성하고 집에 물방울 무늬를 넣어서 꾸며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웃는 입으로 마무리하면 소라게가 완성되었어요.